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 을정부에 있는 벤츠 매장에 딱 나왔는데 우리 차리뷰 컨셉이 뭐야? 막 나가는 컨셉? 그렇지, 막 나가고 전문성 없이 벤츠 매장에 와서 차를 한번 골라볼게. 오늘 어떤 차를 리뷰할지 미리 공부해서부터 우리 재미없잖아. 그쵸, 느낌으로 가야죠, 느낌으로. 남자는 차에 대한 기본 지식으로 리뷰하는 거야. 대표팀은 전문성 있으면 재미없어. 오늘 제가 차를 골라서 그 차를 갑작스럽게 리뷰하는. 어때, 재밌겠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제 520i를 출고로 도와줬던 우리 임상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임상훈입니다. 배신을 하고 벤츠로 왔습니다. 핫한. 네. 뭐 추천 좀 해주세요. 남자의 차는 지바겐이죠. 아, 지바겐도 있고요. 아, 그렇게 있지만 네. 요즘 좀 핫한 차 A클래스 CLA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 네. 또 하나는 GLC.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어요. 많이 이뻐지고 똑똑해졌습니다. 차가 타란 말을 알아듣습니다. MBUX라고 해서 추워 이러면 온도를 높여주고 난방을 켜주고. 그러면은 준비를 어떤 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GLC요. GLC? 네.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겠냐? 직감이죠. 남자는 직감이죠. 야, 마력이고 뭐 하나도 네? 몰라. 오케이, 일단 출발. 일단 GLC 가보자. 어, 형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진짜로 이거 진짜 차 미쳤어요. 진짜 2450 쿠페? 아, 이거 너무 이쁜데요? 이거 얼마예요? 6830만원. GLC로 비교하지 않으셨나요? 얼마 안 하네. 너 이거 드림카냐? 86만원이면 그냥 뭐 살 수 있는 거예요? 차량은 9830인데 선수금 30% 그리고 잔가가 남아요. 50%는 3년 뒤에 내시는 겁니다. 30%가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수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 돈이죠?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50% 내야 이 차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끝나고 50%를 내야 돼요. 수입에 맞춰서 타실 순 있지만 자기 차는 되지 않는다. 아... 너 이거 타면 노예되는 거야. 우리 22살에게 이 가격대와 이 노예계야 어때요? 우리 8,000은 돼야죠. 네? 9,000짜리 차량인데. 아, 야, 너 이거 사면 큰일 난다. 그러면은 5년 뒤에 사라. 네? 그럼 27살이지? 네. 그때 네. 사. 오케이. 문이 이쁘다. 되게 문이 엄청 길어. 오씨, 대박. 이리 와봐. 야, 아늑하다. 편하죠, 근데 생각보다. 어, 편하긴 해. 근데 이거 잘 팔려요? 어,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인기 많아요? 네네. 보통 몇 살들이 많이 사요? 주고객이 40대. 아, 네. 40대. 아, 네. 원래 40대 20대가 또 이런 거 사줘야지 또 벤츠가 살아나는 거죠. 아. 43 AMG 쿠페. 아, AMG 라인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그릴이랑 이런 게 엄청 이쁘다. 근데 요번에는 이제 이미 변경이 된 거죠, 요번에. 이건 변경이 안 된 겁니다. 된 거 페이스리프트 된 거를 보셔야죠. 아, 오늘 우리가 리뷰하는 거 리뷰해야 되더라고요. 네. 변경 안 된 것도 이쁜데요. 안 된 거 할인 좀 있대. 따로 연락을 주시죠. 아. 이거 갖고 싶으면 따로 연락을 달라고 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세요. 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것들은 아, 이렇게 따로 은밀한 데서 만나기로 하자. 아, 이게 이제 구형 AMG 모델? 구형은 아니에요. 19년? 네. 작년 거? 보통 AMG는 바로 안 나옵니다. 근데 AMG는 그냥 뭐든 좀 이쁘다. 힐이랑 이런 거 다 해서 운전대도 이쁘고 시트도 막 빨간색 뭐 들어가고 하네. 저희가 볼 차량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근데 발판도 있어, 발판. 이 쬐끄만 차에 발판도 있어. 이거는 GLC 43 쿠페가 아닌 모델. 근데 앞모습은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하다. 여기에 아까 쿠페는 올검인데 얘는 은색이 들어갔네. 이 아가미 부분에. 와, 근데 실제로 입체로 튀어나와 있네요, 벤치마크가. 네. 야, 이거 원래 다 그림만 그려져 있는데. 얘가 트렁크만 다른 거죠? 트렁크하고요, 뒷좌석 공간. 말하기 쉽게 1cm 정도 고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라인이 다른 거네, 그쵸? 네, 맞습니다. 훨씬 들어갔느냐? 내가 실용적인 2단으로 쌓을 수 있으니까요. 진작에 한 방이 보이는구나. 네, 차이가 많이 나네. 자, 그러면은 신형을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남자들이 원했던 AMG를 다 붙이고 뼈, 페이스리프트 된 GLC를. 저 이거 아는 정보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럼 얘가 뭐 어떻게 바뀐 거예요? 전면에 보면 범퍼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아, 이게 바뀌었다고 디자인이?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자세히 보시면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좀 바뀌었어요. 아, 요런 데가? 네, 이렇게? 요런 데가 좀 빨대 같은 게 들어가 있네. 샤파해졌죠? 아, 샤파. 샤파해. 네, 저 사실은 GLC 이전 거나 얘거나 봐도 잘 잘 모를 것 같아. 이야, 삼각뼈 진짜 크다. 쿠페랑 범퍼가 다르네. 네. 일단 옆모습은 역시나 이쁘긴 하네요. 요 휠이 19인치 때도 진짜 커 보인다. 굳이 AMG 필요 없겠는데요? 외관은 AMG인 거죠. AMG 라인이라는 거. 아, 네. 껍데기는 AMG다. 근데 엔진이 다른 거죠. 실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어우, GLC 실내 디자인. 야, 우리 요즘에 벤츠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사실 실내는 큰 감흥이 없다. 이건 좀 별론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근데 아까 이거 19년 AMG랑 진짜 계기판 화면이 다르네요. 모니터 부분도 좀 와이드로 좀 커졌어요. 이전 GLC를 타봤어야지 뭐. 보시면 홍보에도 보시면 블랙 하이글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요 옆에 아까 뭐 빨대라고 하셨는데 빨대가 아니죠.
블랙 하이글로스 아. 이거 좋네. 이거 나무 느낌. 그러니까 촉감이 나무 느낌이네. 요즘 벤츠 차량들 보면은 어. 얘랑 이 계기판이랑 이렇게 같이 연결돼가지고 아 연결돼가지고 C클래스까지는 나눠져 있고 E부터는 다 이어져 있어. C63도 그런가요? 그렇지. 아 엔진만 다른 거니까 벤츠가 이제 다 이긴 것 같아. 1등이긴 해요. 깔끔해요. 진짜. 너무 깔끔하고 네. 알지. 여기 네.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면 또 난리 나는 거. 화려함의 끝이잖아. 아 벤츠 왔으니까 칭찬 좀 해. 저 너무 무서워요. 옆에서 딜러님이 쳐다보고 있어. LCD 완전 풀 이걸로 바뀌었고 액정 크기가 많이 커졌대요. 이쪽에 버튼들이 있는데 요 마우스 패드 뭐예요? 아 이렇게 위 아래 아 이렇게 아 옆으로 촉감이 진짜 그냥 그래. 아무 감정이 없어. 핸들 부분이 요 내비를 관장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요쪽이 계기판. 아 내비게이션 표시되고 계속 다 바뀌는구나.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키로수를 볼 수 있고 연비 모드. 어 이거 편하다. 핸들에서 손을 안 떼도 되네요. 근데 조명이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약해요. 그렇죠? 화려한 걸 좀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수동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뻑뻑해요 많이. 일단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GAC의 뒷자리는 어느 정도일까? 과연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가?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눈 보이냐 안 보이냐? 애교살만 보여요. 애교살.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이거 좀 불편하겠네. 뒷좌석은 네. 솔직히 그냥 뭐 넓진 않은 걸 뭐 예상은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뒷좌석은 편한 건 아니에요. 요것도 굉장히 짧고 요 시트 길이 같은 경우도 요 뒷좌석 기능이 와 여기도 뒷좌석 버렸네. 여기 벤츠 매장인데 그래도 아 맞다. 뒤에 문은 굉장히 좁고요. 뒷좌석 문은 뒤에 좀 이렇게 어린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카시트만 싣고 다니거나 그리고 이제 보통 앞자리만 타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뒷자리는 막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별거 없네요. 트렁크 열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별로예요? 요거를 이렇게 네. 아 벤츠를 한 번도 안 타봤어. 너무 좋다. 벤츠는 그런 거 없어요? 발차기나 발로 열리는 거? 벤이야. 아 진짜? 오? 키를 소지하고 있어요. 아 이쪽으로 잠깐 앉으세요. 어 어때요? 앉진 않고 절대 앉겠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볼게요. 사실 정말 높게 싸지는 못하네요. 그렇죠. 2단 적재하기에는 박스를 두 개를 끼기에는 제한이 있는 것인데 보니까 2단 적재 또 잘 안 해요. 그냥 다 밀어넣지. 그렇죠. 네, 2단 적재 잘 해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사이사이 공간들이 있어서요. 밑에 공간들 숨기고 싶은 물건들이나 숨기고 싶은 애들 이 정도는 거의 깨알 자랑이다. 그치? 깨알 자랑. 그리고 저거 의자 다 접히는 거잖아요. 홀딩 가능합니다. 스키 타러 갈 수 있죠? 네 중간에 실을 수 있죠. 이 클래스 사러 왔다가 이거 많이 보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라면은 만약에 이 같은 가격 이 클래스에 이거 사요? 용도에 따라 다른 거죠. 가격과 타는 거. 그래서 SUV의 단점 좀 네. 비교를 해드리면 무게 중심은 높습니다. 승차감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있어요. 세단의 승차감이냐 아니면 SUV의 다목적성이냐. 일단은 이클은 너무 많아. 완전 판매량 1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어. 1위로 결정돼. 유서관 과장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오네요. 이것도 한방눈입니다. 항상 좋은 차는 날은 난리입니다. 난리. 일단 처음 느낌은 역시 가솔린이라 그런지 부드럽네요. 시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스포츠성보다는 벤츠가 뜬 이유를 봤더니 이제 럭셔리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럭셔리 이런 거. 네. 옛날에는 BM같이 막 무조건 스포티하고 빠르고 막 이런 걸 많이 추구했잖아요. 네. BM하고 벤츠가 붙을만 했잖아요. 그때. 네. 너무 이제 벤츠가 독주 중이잖아요. 완전히.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막 쏘고 그랬거든요. 무조건 엔진 제로백이 몇이냐 이런 것만 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보고 얼마나 의자가 편안하냐. 내가 딱 앉았을 때 이 인테리어가 얼마나 우아하냐. 항상 내가 출근할 때 딱 앉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인테리어 느낌이. 그렇죠. 네. 벤츠가 그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삼각별의 위험인 거죠. 아, 그리고 터치가 되더라고요 드디어. 네 맞습니다. 이야 드디어 벤츠 터치가 돼. 준피디야 그지? 준피디 너 이거 운전 못해? 이거 봐봐. 아. 만 26세 이상부터 시승 가능해. 아 그냥 사버려? 왜 26세부터 이상 시승 가능해요? 시승 가능해요? 이게 보험 문제입니다. 만 26세 이상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잠깐 타봤는데 일단 불편함은 없고요. 그냥 좁다? 역시 4기통이라 그런지 뭐 달리는 재미나 이런 건 없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다이나믹 모드를 한번 볼게요. 바로 스포츠 플러스로 가야지. GLC의 스피드를 한번 느껴봐. 알았지? 우리 4기통 스피드 모드 잘 나가나요? 감성? 감성만 네, 느껴요? 감성? 딱 두 마디 하셨네. 감성. 네. 이런 사운드. 사운드가 좀 있네. 조금 있네. 그리고 이런 감성적인 부드러움. 2000cc치고는 꽤 나가네요. 힘이 모자르지가 않아요. 아 맞네. 이 고마력에 37.7 토크. 마력보다도 순간 가속력이 좋네. 네. 그리고 이게 RPM이 적당량 이상 올라가면은 배기 소리가 확 나네요. 네네. 오 네, 이렇게? 오. 이게 진짜 지금 타보니까요 엄청 좋지도 않고 엄청 나쁘지도 않고 하지만 딱 컴팩트하게 SUV로 타기 딱 좋아요.
살짝 독일 느낌 좀 나는데요? 강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네. 준 PD랑 저는 딱 중국이거든요. 남자분들이 강하게 생긴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하기 좋습니다. 아, 잘생겼네. 어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여자분들한테 조금, 네. 여자친구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 네. 이거 강력하게 얘기하시네. 연애 안 하신 지 얼마나 되시고요? 연애 안 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3년? 네. 길었네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판매왕이시네요. 판매왕은 아니고, 그 전에 인증사원. 컷하고 다시 판매왕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나갈 거예요. 판매왕이신가요? 네, 판매왕입니다. 오케이. 네. 전국에 판매왕이 한 5만 명 있다고 하는데 벤츠 판매왕입니다. 네, 여성분들은 소개팅 연락을, 네. 남성분들은 자동차 구매 연락을 주십시오. 네. 남자분들도 소개팅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연비는 얼마나 나와요? 연비는 9.8km입니다. 네. 운전 습관에 따라서 워낙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급가속 급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성격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8km대가 나옵니다. 심하면 7km대? 그러면 저희가 이걸 타봤고 어떻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임성 과장님 모시고 벤츠를 타봤는데 컴팩트 SUV답게 뭐 실내 공간이랑 이런 거는 이제 좁기는 하지만 되게 잘 나가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또 벤츠답게 실내 디자인도 있고. 네. 가격이 얼마라고요? 그럼 저희가 어쨌든 오늘 이 차를 타봤고 부분 변경이 된 GLC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을 많이 살 것 같고 남자분들도 이제 아이 작은 아이 데리고 있는 분들이나 많이 살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GL2를 살 것 같아요. 아니면은 E클래스나 전 좀 좁더라고요. 제 냉치에는 좁다. 그럼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 차 앞에 가서 인사하면 안 돼요? 저 차요? 네. 출고 대기차인가? 아직 번호판 없으니까 내 꿈의 차. 대단지.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 홍보 한번 해주시고. 홍보 네, 벤츠 판매왕이 되길 바라는. 아, 판매왕이었잖아요. 네. 판매왕이었죠. 여기 일단 번호로 해서 이렇게 연락 한번 주시고. 네. 개인적으로 연락 주면은 많은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재벌TV 통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모시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오, 네. 반대쓴 아닙니까?